젊은 구독 잠 깨요. 좋아요 좋아요. 말이 좀 안 맞... 죄송합니다. 하얀 피부를 좋아하시나요? 구리빛 피부를 좋아하시나요? 하얀. 그냥 이유는 없는데 하얀 게 더 끌려요. 혹시 본인이 좀 좋아하는 연예인의 좀 스타일도 혹시 뭐 느낌도 좀 하얀? 김우빈. 김우빈? 아니 뭐 그 여신강님의 황인혁? 아 황인혁 좋지. 약간 공룡상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공룡상 이런 공룡 어떤가요? 고개를 바로 아 넌 아니야 라고. 오늘 불금이잖아요. 네. 또 오늘 패션도 너무나 좋으시고 여기 또 강남입니다. 네. 오늘 또 어떤 계획으로 오셨나요? 강남 복포천 갔다 오려고. 오늘 또 친구랑 같이 가시나요? 네네. 여자 두 분이서? 네. 작정하고 나오셨네요. 이런 남자라면 오늘 좀 그래도 좀 놀 의향이 있다. 어떤 남자? 아 없어요. 한 번이라도 놀아본 적이 있으면 업, 없으면 다운. 하나 둘 셋. 잠깐만. 잠깐만. 오늘 안 놀 거라면서. 오늘 안 놀 거. 아 오늘은 안 놀 거고. 네. 그전에 원래는 안 노는데 그때 한 몇 번만. 구리빛 피부. 이름 여쭤보겠습니다. 하얀 피부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이 또 굉장히 약간 송중기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좀 남자다움이 좀 별로 좀 반감되는 느낌인가요 혹시? 네. 내 약간 이상형 좀 가깝다 혹시 뭐? 아, 생각을 안 해봤어. 원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할 때는 그냥 제 남자친구요라고 할 법도 한데 그건 전혀 안 하시네요. 그렇죠? 지금 머릿속에 남자친구는 그냥 전혀 배제된 개는 없네요 지금 머릿속에는. 아니요 아니요. 구리빛 피부요. 이유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남성미. 아 나는 약간 좀 남성미 있고. 네, 섹시하잖아요. 아 좀 섹시한 남자를 좀 좋아하시나요? 그러면 좀 본인이 생각하는 뭐 셀럽 중에 연예인 중에서 추창욱. 본인 남자친구도 좀 많이 섹시한가요? 네. 지금 표정이 약간 아 걔 몸만 생각하면 아우 막 지금 약간 아니에요. 지창욱을 그렸다가 남자친구가 아우 막 이런 거 아니죠 지금? 아니에요 전혀. 지창욱보다 더 좋죠? 그럼요 그럼요. 눈을 질끈 감긴 하시는데 저는 약간 구리빛 피부 같나요? 하얀 피부 같나요? 구리빛 피부. 감사합니다. 네. 전 좀 섹시한가요 그러면? 네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러면 더 진정성 없어 보이니까 그냥 있다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더 놀리는 거 같아요. 하지 마요. 아니에요. 아 무조건 하얀 피부. 하얀 피부? 네 무조건. 옆에 분은 옆에 하얀 분은? 하얀 피부야. 한번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냥 하얀 피부가 좀 더 약간 순딩순딩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아 순딩순딩하다. 약간 그런 게 좋아요. 좀 말랑 되게 모찌모찌하고 아,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. 죄송한데 본인은 그래도 이게 괜찮아요. 만약에 이걸 제가 하면 저 잡혀가거든요. 지금 자꾸 말하는데 그 자꾸 이게 자꾸 예 그렇죠. 좀 애기 같은 아 우리 흔히 말하니까 아이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이시죠. 좋습니다. 우리 여기는 왜 하얀 피부신지? 그냥 하얀 피부가 딱 잘 보이고 별로 검정 좀 어두운 색을 별로 안 좋아해. 두 분 다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. 그렇죠.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. 외국에서 많이 살아서. 이게 저는 구리빛이요. 옆에 분은요? 저 하얀 피부요. 오 의견이 좀 다르신데 한번 뭔가 약간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. 아이돌 같은 느낌보다는 남자다운 느낌 좀 더 선호하신다. 맞아요. 그 말이시고 그렇습니다.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여쭤볼게요. 제가 좀 하얀 편이어서 남자볼 때 좀 하얀 피부를 좀 더 선호한 것 같아요. 굉장히 뭔가 패션이 되게 뭔가 핑크핑크하시고 화려하시고 평소에 좀 화려하신 걸 많이 좀 좋아하시나 봐요. 네, 화려한 거 좋아해요. 오늘 그 나의 좀 의상 컨셉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의상 컨셉은 밝다. 비가 와가지고 약간 다 축 처진 느낌으로 입어가지고 조금 밝게 입고 싶어서. 이야,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많이 밝아지세요. 이런 것도 있네요. 네. 키포인트 딱 하나만. 키포인트? 테니스 스커트? 살짝 더? 테니스 스커트 지금 살쪄가지고 다 살쪘다고 해가지고 빼야 돼가지고 아직. 만약에 살을 내가 안 쪘다면 뭐 오늘 강남 거의 뒤집어지는. 당연하죠. 강남 오늘 끝인데 그냥. 아 이미 뒤집어졌죠. 그렇죠 이미 무쌍을 좋아해요. 깨진 눈, 싸가지 없게 생긴 얼굴. 싸가지 없게 생긴 얼굴. 아 싸가지 없는데 좀 츤데레 같은 그런 느낌. 아니 츤데레는 안 되고 착해야 돼요. 아. 싸가지 아니 눈은 싸가지가 없어 보이지만 착해야 되는 거네. 그쵸. 야 이게 그런 거 아니야. 여자분이
얼굴은 딱 봐도 착하게 보여야 되지만 몸매는 글램으로 써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. 뭔가 좀 사신 것 같아요. 뭔가 이거 혹시? 어? 쇼핑백이에요. 아 그냥 쇼핑백인가요? 어, 아니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어, 굉장히 뭔가 좀 비싼 걸 샀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노렸어요. 어? 노렸어요. 아 노린 거구나. 명품 백이 없어져가지고 명품 종이백이라도 차라리. 회사 오늘 퇴사했어요. 아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네요. 돈. 아 그녀가 그 다음 이직 할 때 나는 이 정도 좀 생각하고 있다. 아 2500 이상. 2500 이상으로 퇴사 후 계획이. 술 먹어야죠. 누구랑? 친구랑이요. 아 오늘 친구랑 강남에서? 네. 오늘 또 퇴사 기념으로 뭐 남자분들께서 오신다면 뭐 받아줄 의향이 있다?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. 아니 남자친구는 계시면 남자친구랑 마시면 되잖아요. 아 근데 친구랑 마시긴. 아 여긴 강남이니까? 우리가 지금 얼굴은 안 보이지만 남자친구 미래 한 가지만 어떤 거? 잘생겼다. 아 뭐 성격은 별론가 보네요. 강남에 오늘 어떤 일 오셨나요?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. 오, 목소리가 굉장히 굉장히 목소리 낭낭하시고 약간 느낌이 지금 목소리에서부터 뭔가 직업이 누군가 뭔가 좀 알려주는 뭐 그런 강사라던가 서비스 직 뷰티 쪽. 네. 32살이요. 32살이시면 네. 91년생. 네. 아, 너무나 또 좋은 또 사실 제가 느끼는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저는 20대 후반, 30대 초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오늘 약간 본인의 좀 패션 좀 뭐 키포인트 아니면 뭐 나의 오늘 패션의 컨셉 뭐 이런 거 한번 말씀 한번 괜찮으실까요? 심플하게 입은 건데. 아, 그냥 심플하게. 심플한 거 치고는 또 너무 또 코디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죠. 심플한 거 치고는 시스루 잘 안 입거든요. 그렇죠. 그래도 강남이니까. 네, 더워. 그렇지. 그렇지.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시스루를 그래도 입었다는 것은 그래도 강남인 걸 조금은 의식하고 뭐 지금은 남자 볼 때 좀 이런 걸 좀 본다. 인성을 먼저 보겠죠? 나이가 있으니까. 강남까지 학교에서 셔틀 타고 오고 집에 인천인데 데리러 네. 왔어요. 제 언니인데. 아, 마지막에 제가 언니인데 내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널 데리러 왔다. 그렇지. 아, 그러니까 언니 친언니라서. 아, 친언니라서. 네. 아, 말하시고 맨 마지막에 제가 언니인데. 고3인데 네.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붙었어요. 외국 학교. 아, 학교 외국에 있는 학교를 네. 붙으시는 거네요. 네. 상해 복단대라고. 아 알죠. 거기 사거리 거기 마라샹궈 팔고. 아 가본 적은 없어. 오른쪽에 중국집 있고. 아 그래요? 네. 그 거기 그 알아요 저기 그 사거리에. 아 네네. 네, 사거리에 저 김밥집 있고 2층에 노래방 있고. 네. 중국 대학교. 아 두 분 다 중국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좀 이유가 있네요. 어렸을 때 초등학교 네. 때 중국에서 유학을 그때부터 했어가지고. 아. 그 마라톤 집 앞에 있는 거기서부터요. 아 네네네. 아 그쪽에서부터 하셨구나. 네네. 직업 혹시 모델이신가요 혹시? 저요? 네. 모델이었죠. 아 꿈이. 아, 지금 학생이에요. 저 유니폼이요. 유니폼 어떤 유니폼인가요 혹시? 저 야구 선수 유니폼. 아 혹시 어디? 두산 베어스요. 두산 베어스에 누군가요 혹시? 안재석이요. 예? 안재석! 아, 두산의 네. 승리를 위하여. 좀 야구 팀도 많은데 두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화수분이요. 아 화수분 야구? 네. 그렇죠. 그렇게 화수분. 그렇게 선수 팔고 하더라도 또 막 선수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 팀도 참 대단한 팀이지. 역시 수비 아닐까. 아 수비?